1번 수열이 있고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부분합을 sn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an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얘랑 얘를 구하래.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놈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구한 다음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는 거 같죠? 맞죠? 요 내용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이론을 보고 우리 뭐라 불러요? sn이라 부르죠?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얘랑 얘랑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구한다면 지금 두 배 하면 답이죠. 맞지? 그래서 쌤이 요 방법으로 우리는 문제를 많이 접근하죠. 요 방법으로 접근해 볼게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의 일반항이요. 2k 플러스 1 그리고 2k 플러스 3 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무슨 써야 되죠? 분수에 나오는 시그마 공식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분분수만 정리하면 돼요. 분분수 쓰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죠. 맞지? 그리고 원래 분자 2 있었죠. 그럼 약분의 뿐이면 1 되리죠. 그럼 걔는 무시하고 뭐만 남아요? 2k 플러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3분의 1만 남아요. 그래서 1부터 집어넣으라는 거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 1부터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2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고 두 개씩. 근데 얘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제일 앞에 하나만 남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항 집어넣어도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없어지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없어질 거다. 그럼 남는 거는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3분의 1만 남는데 내가 지금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무한대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0으로 가겠죠? 맞지? 그래서 답은 얼마로 간다? 3분의 1로 간다. 그래서 답은 쏘리 이게 3분의 1이다. 근데 이게 지금 3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3분의 2가 되겠죠? 됐나요? 똑같은 말이었으니까. 2번 봅시다. 수열이 있고 또 일반항이 또 이상하게 나왔어요. 자, 이때 다음 보기에서 수렴하는 거 구하라 돼 있죠? 맞지? 일단 급수가 수렴하면요 극한이 0입니다. 맞죠? 맞나? 일단 내용부터 잡자. 하나 급수가 수렴하면 뭐야?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꼴 0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흔히 얘기한 대우죠. 대우. 대우가 뭐예요? 그러면 쌤 극한이 0이 아니면요 급수는 발산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다음 중 수렴하는 걸 골라라 했는데 전부 다 급수거든요. 맞지? 급수 수렴하는 걸 골라라 했는데 급수가 발산한다면 애초에 답이 안 되겠죠? 그럼 다르게 표시하면 극한이 0이 아니면 무조건 X예요. 무슨 말 이해 되나요? 극한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니까 내가 수렴하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만약에 극한이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렴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극한이 0이 아니 내가 뭐라고 했지? 0이 0이면 이라고 얘기했죠.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가 발산하지만 극한이 0이면 어떻게 돼?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요. 맞나요? 얘가 0이면 극한이 0이라고 무조건 수렴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극한값이 0이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계산해봐야 돼요. 일일이. 내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일반항들의 극한부터 써볼 거야. 편하게. 근데 그 극한이 뭐가 돼버리면 0이 아니라면 더 이상 해볼 이유가 없는 거지. 왜? 발산할 거니까. 문제에서 수렴하는 거 찾으라 했잖아. 자, 기억.
요 일반항에 대한 극한을 씁니다. limit n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여기에 분모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그대로 루트 n입니까? 맞죠? 이거 어차피 분모 문제 찾아서 갔죠? 맞지? 극한이 지금 뭐로 나와요? 2분의 1로 나와요. 극한이 2분의 1로 나왔다는 말은 일단은 0이야, 0이 안 돼. 0이 아니잖아. 극한이 0이 아니니까 급수는 무조건 뭐야? 발산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억 자체가 틀렸어요. 무조건 수렴 안 합니다. 일일이 해볼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문제 의도도 아마 그럴 거고요. 니은 똑같이 해볼게요. 니은은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요 2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근데 얘는 써버리면요 분모가 미친듯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0으로 가요. 얘는 극한이 뭐야? 0이야. 그러면 급수를 해봐야 돼요. 맞나요? 모르잖아.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얘 정리 한번 해보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 리미트가 아니고 일반항, 일반항 시그마는 뭐 시그마로 적을게요.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이걸 리미트 바꿔서 할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고 자 요거 정리하면 되는데요. 2는 어차피 앞에 있어도 상관없는 놈이고 얘만 정리합시다. 이거 유리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분모 어떻게 돼요? 1 되나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곱하면 1 되죠. 분자 얼마 돼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만 남죠. 됐나요? 얘 정리 계속합니다. 2 곱하기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고 자 쌤이 1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요거부터 갈게요. 작은 수부터 집어넣는 게 너가 규칙 찾기 좋다 했다 맞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미 없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맞죠? 그러면 n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거 k로 적혀야 되는데 그냥 따라갈게요. n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쭉쭉쭉쭉 이렇게 되죠. 결론적으로 얘는 2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되고요. 어차피 얘는 발산이에요. 왜? 얘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맞지? 니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기억처럼 빨리 끝나는 문제도 생기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극한거 해야 되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뭐야 저거 뭘 많이 곱해놨어. 곱하래요.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선생님 순서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요거죠. 맞죠? 얘랑 얘랑 정리한 거니까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유리화시킵시다. 지금 계산상으로는 일단 이거 어디로 가요? 이거 0으로 가는 거 확실하잖아 맞지? 분모만 계속 커지니까. 그러니까 아 얘도 극한은 0이야. 극한은 0이라고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써본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 정리합시다. 이거 유리화시키면 분모에 뭐 곱해줘야 돼?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곱해주겠죠? 맞지? 그럼 분모 뭐 돼요? 마이너스 되나요? 이해 안 되나요? 이것만 유리화시키라고.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면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곱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여기 곱했으니까 얘는 빼기 2 되니까 마이너스 1 되죠. 그거 마이너스 그냥 앞에 잠깐 놔두고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이렇게 남죠. k입니다. k 쌤이 계속 n으로 적네. 다 k죠. 쌤이 지금 k는 변수가 k니까 됐나요? 자 마이너스도 빼놓자.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빼놓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요렇게 한번 쓰면요 루트 k 플러스 1이죠. 빼기
요렇게 한번 쓰면 약분하면 루트 K분의 1이죠. 맞지? 근데 이거 작은 게 앞에 있으면 좋으니까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어서 작은 걸 앞으로 적읍시다. 그럼 적으면 어떻게 돼요? 쌤이 위에 적을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루트 k분의 1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맞죠? 이제 1부터 집어넣죠. 1부터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루트네 루트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서 얘도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n까지 집어넣으면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얘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는 분모가 미친듯이 커지기 때문에 0으로 가죠. 남는 거 뭐 들어가요? 1로 나와요. 따라서 급수가 지금 어떻게 돼? 수렴하죠. 얘는 안 됐고 얘는 지금 발산 나왔으니까 안 됐고 답은 2번이에요. 2번 맞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단순한 계산입니다. 지금 맞죠? 예제 3번 두 수열에 AN과 BN이 있고 두 수열의 합에 대한 급수값이 3이죠. 맞죠? 근데 얘는 봐봐. 이거 지금 급수 아닙니다. 1부터 N까지 나온 부분합이죠. 맞지? 부분합이 이딴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도 급수를 물었고 얘도 급수를 물었기 때문에 얘도 급수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쪽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하나만 붙여주면 끝나죠? 맞나요? 리미트의 n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하나만 붙여주면 끝나요. 그러면 급수가 돼요. 그럼 좌변 어떻게 돼요? 이거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k-bk가 되고요. n이 1부터 가니까 an-bn으로 적은 게 맞죠. 그리고 얘 그냥 극할수면 1입니다. 이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죠. 맞지? 최고차항이 같으니까. 그럼 다 끝났잖아. 왜냐하면 시그마의 성질은요 덧셈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보면 돼요.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원래는 뭐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얼마 돼? 2. 그러면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얼마 돼야 돼요? 1. 문제에서 대입하래요. 그럼 4 더하기 3입니까? 답은 7. 간단한 문제죠. 예제 4번 등비급수네요. 맞죠? 이것도 좀 이쁘게 정리해봅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분배업체가 하면요 3분의 2의 n제곱 됩니다. 맞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요거랑 요거랑 정리하면 일단 얘는 4 하나 있고요. 그리고 4분의 1의 n제곱하고 2의 n제곱이니까 2분의 1의 n제곱 되죠. 맞죠? 끝났네요. 등비급수 공식은 1-r분의 a죠. 맞나요? 쓰면 얼마 돼요? 1-r분의 a 여기 1 집어넣으면 3분의 2 나옵니다. 더하기 따로따로죠. 1-r분의 a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맞나요? 다 했네. 계산하면 3분의 1분의 3분의 2니까 얘는 2 되고요. 얘는 2분의 1분의 2 되니까 얘는 4 되겠네요. 문제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6이 답이에요.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